아이고, 큰 게 안 나와요. 큰 게 안 나와. 방생용만 다 나옵니다. 아무튼 아직 모르겠어요. 커요? 커. 예, 네, 커요. 줄 걸리면 터져요. 아, 잠깐만요. 오, 자. 감성 넘낚시를 하기 위해서 갯바위로 걸어 가고 있어요. 아우, 좀 낯서네요. 아이고. 으이쇼.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 TV CF입니다. 저기로 돌아서 가야 되잖아. 아, 왜 갑자기 바람이 있어? 안 그랬었는데 그러네. 주류하고 바람 방향하고 서로 반대라서 아주 입질도 못 보고 열심히 낚시만 하다 왔습니다. 오늘 기상이 안 좋은데 등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날씨가 좀 너무 안 좋아요. 아, 왔는데 여기 바람이 또 장난이 아니네요. 생각보다 7에서 11m. 아이고, 왔더니 파도가 장난이 아닙니다. 아이고, 바람도 엄청 불어요. 요시! 낚시가 좀 불가할 것 같아요. 파도가 좀 상당히 높아요. 오늘 뭐 산 넘어 또 등산을 했는데 아주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또 와서 또 2차 와서 또 꽝치고 갑니다. 자, 갯바위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태안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 TV 시작입니다. 어제 날씨가 안 좋아서 도망갔다가 오늘 또 왔어요. 어제 아주 파도에 맞아 죽을 뻔했어. 어제 아주 파도가 얼마나 치는가. 어제 왼수를 갖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. 오늘은 어제에 비하면 아주 파도가 양반입니다. 양반이. 이건 완전히 양반이에요. 왔어? 야, 왜 큰 게 안 나오냐? 왔다. 왔어. 이거 도대체가. 에게. 놀랍니다, 놀랍니다. 어제도 놀랍니다, 오늘도 놀랍니다. 야, 이게. 방생, 너는 여기다 해줄게. 이따 물 들어오면 나가, 이놈아. 뭔가 큰 거 다니는데? 왔다. 걸었다. 하하. 이건 감생이야. 아닌가? 에이, 너무 싱거운데? 뭐야? 오, 야, 뭐냐? 야, 나오긴 했는데 너무 잘다. 야, 이게 어쩐 일이냐? 얼굴은 보긴 했는데 너무 자네요. 기막힙니다, 아주. 아이고, 큰 게 안 나오네요. 야, 물고 있었다. 몰라, 비데미겠지 뭐. 내비뒀더니 하나 물었어요, 비데미요. 아이고.
이야, 아까보단 조금 커졌다 그래도 씨알이. 아이 또 나왔는데, 아이 큰 게 안 나와요. 아직 큰 거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오, 벌었다. 이야, 검생이다. 작어. 야, 좀 팍팍 피아노 소리가 나야지. 뭐가 이러냐, 싱겁게. 너무 싱겁다. 아우 진짜 맨 이런 것만 나오냐. 안 나와. 방생용만 다 나옵니다. 아무튼 걸었다. 걸었어. 좀 쓸만한 거. 좀 걸었어. 야, 뜰채 대기야, 뜰채. 뜰채. 아, 뜰채 대기야, 이거 놓치면 안 돼. 안 돼. 아, 씨알이 어느 정도 된다니까. 야, 큰일 났다. 내 왼. 아니야. 아니라니까. 아니, 넘어. 넘는다니까. 야, 겁날 커. 야, 큰데. 야, 피아노 소리 난다, 나. 뭐야, 이거? 에이, 참나, 씨. 아우, 짜증나, 씨. 야, 이 새끼가, 이씨. 야, 나는, 남생이면 말쑥 올라왔을 텐데. 난 진짜 큰 건 줄 알았네. 아, 짜증난다. 아, 감생이 겁나 큰 놈인 줄 알았어요. 야, 이. 아우, 짜증나. 감생이 큰 거 하나 걸었다고 했어요. 근데 숭어네, 숭어. 아, 아주 긴장했습니다. 완전히 긴장. 드디어 하나 걸었다고 그랬더니, 아, 김샜다, 완전히. 참나. 이 김샜어, 완전히. 왔어. 왔잖아. 걸었다. 안 나와. 물도 뒤집어지고 해서 큰 입질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,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느낌만 그런 건지. 걸었다. 자, 하나 걸었습니다. 뭔지 몰라도 감생이냐 뭐냐 작은 거 하나 걸은 것 같아요. 뭐야, 또 숭어야? 아, 미치겠네 아주 이게. 야, 또 감생인 줄 알았어요. 예, 참. 또 숨어요, 또. 어허, 씨. 아, 그러면 뜰채 가져오세요, 뜰채. 네, 드릴게요, 하나, 이거. 빨리 와야 돼. 잘못하면 터져요. 아, 야, 씨. 어우, 야, 이거 새끼 이거. 자, 빨리 뜨세요. 빨리, 빨리. 조심해요. 자자자자. 자자. 한 번만 보여주고요, 한 번만. 뱀을 잡았습니다, 뱀을.
감성이 큰 건 줄 알았어요. 아, 나 징그럽다 진짜. 아, 그러게 감시. 아, 참. 애기 감시만 대다섯 마리 올라오고. 그러니까 큰 게 안 나오네. 아, 이때 큰 게 붙는데 안 붙네. 손맛만 봤어요, 손맛만. 아이고, 밥도 다 됐다 이제. 밥도 다 됐어요. 예예. 예. 어, 또 걸었어. 이번엔 감생이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. 야, 걸긴 걸었는데 감생이냐 숭어냐 알 수가 없다. 어, 감생이라 감생이. 모르 아직 모르겠어요. 아, 또 숭어야. 아예 다 가져가세요 이거 다. 회 맛있어요, 회 맛있어요 좀. 예, 네, 커요. 여기 여기 이쪽 와서 떠요. 이쪽 와서 옷 버려. 이쪽에 나 있는데, 나 있는데. 아이고. 예. 네. 어, 줄 걸리면 터져요. 아, 잠깐만요. 오, 저. 야, 오늘 감생이는 못 잡고. 야, 숭어가. 와, 축하드립니다. 오늘 나오라는 감생이는 안 나오고, 감생이는 작은 것들 나오고, 숭어만 큰 것들 나와요. 예, 구독장님 오셔서 드릴 거예요. 드시라고. 감사합니다. 예. 큰 것들이 나오네. 큰 것들이. 틀어서 날씨가 계속 안 좋았었죠. 그럼 갯바위 감성돔 조항이 궁금해서 태안 갯바위 쪽을 계속 돌아봤는데, 오늘은 그 원북권 갯바위에 와서 감성돔 낚시를 해봤는데요. 씨알이 좀 쓸만한 감성돔들은 나오진 않았어요. 아마 좀 자른 씨알들이 좀 마릿수로 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. 몇 번을 큰 거를 걸었는데 알았지만 아쉽게도 감성돔은 아니었고, 큰 숭어로다가 세 마리 아주 손맛을 아주 징하게 봤습니다. 그동안 못 봤던 손맛 아주 징하게 보고 갑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 프로 TV GF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철수하겠습니다. 시간이 꽤 됐어요.오늘 병원 갔다 와서 감성돔 낚시를 하고 왔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. 어두워졌네요. 벌써 5시 50분, 거의 6시 다 됐네요.